네, 유니언 살펴보겠습니다. 6의 7번 스크립트 HRDB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입사일자를 보면 2008년, 9년, 뭐 6년, 7년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 2008년만 나타나게 하자. 그래서 2008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하면 결과는 나오지만 성능은 형편 없어진다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이걸 이어에, 그래서 2008년이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아져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 범위 잡고 해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2008년, 그쵸? 그러나 이렇게 컬럼을 함수를 쓰거나 가공을 하면 인덱스라는 걸못 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7천 이상 급여를 받는 직원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급여가 7천 이상인 사람들이 나왔어요. 둘의 공집합이 없을까요? 여기 2008년 한명 있네요, 그죠? 교집합이 있겠죠? 둘다 교집합만 가져와라와 합집합을 가져와라. 그 합집합을 가져오는 것이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해보면 2008년이면서 7천 이상이었던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었던가요? 네,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한 사랑 있죠, 7번 데이터에. 여기서 한 사랑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이 둘이 한 사랑이 겹치죠. 그 겹치는 거를 제외하고 제거하고 한 번만 나타나게 해라 라는 게 유니언이에요. 총 11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유니언 대신에 여기 유니언 올로 고치면, 유니언 대신에 유니언 올로 고치면 중복을 포함해서 다 가져와라, 그런 뜻이 돼요. 아까 11개였죠? 12개예요. 왜 12개냐? 한 사랑이 두번 났을 거예요. 여기 한번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유니언 올은 중복이 있어도 그냥 다 포함한, 표현한다. 유니언은 중복을 제거한다. 성능은 제거하는 작업이 한번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유니언이 좀더 느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유니언 올을 쓰는 게더 좋습니다. 인터섹, 교집합을 가져와라요. 좀 전에 합집합이, 아니 교집합이 한 사랑이었죠. 인터섹 하면 양쪽에 모두 존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except 차집합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한쪽을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집합에서, 이 집합 보면 몇 명인가요? 8명. 그 중에 이게 아까 교집합 부분이거든요. 여기 하나 빼는 거죠. 그래서 7, 한 사람이 빠져 있을 거예요. 반대로도 할수 있겠죠. 이걸 앞쪽에 쓰고 이걸 뒤에다 할수 있고요. 네.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키워드들이 안 됩니다. 심지어 MS SQL 이전 버전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논리로 쿼리를 직접 짜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PUBSDB 잠깐 돌아가서 다른 예제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망령이죠. 네, pubs에 publishers 테이블이 있거든요. select 다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country를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미국만 한번 선택해 볼까요? where country in equal 써도 되죠. 실행. 네, 미국만 있어요. 미국 아닌 것만 가져와라. 해볼까요? country not in 실행. 그렇죠. 여기 뭐가 아마 저희 따옴표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군요. 넘어가요.
독일이구나. 움나우트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긴 해요. 아, 뮌헨이네요. 네. 아, 여기를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 때 우리 into 쓴다 그랬죠? into 샵 A. 이쪽은 샵 B. 그래도 될 거고요. 여기는 미국.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나눈다라고 합시다. 이 테이블이 무지무지 크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다라고 합시다. 이제 select 별표 from 미국 고객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그렇죠? 미국이 아닌 고객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이렇게 테이블이 나눠져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원래는 한 테이블이었어요. 이걸 합치고 싶다. 원래 한 테이블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union all을 쓴다라는 거죠. 실행해보면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나와요. union all에도 order by를 붙일 수 있는데, order by 하고 나서 특정한, 예를 들면 어디로 할까요? pub name으로 하죠. 이러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쓰기 쉬운데요. 이렇게 쓰지 않고 끝에 한 번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정렬이 됩니다. 지금 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네, 이게 union입니다.